공격으로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뒤돌리기와 지금 대부분 앞돌리기로 시도하는 배치인데, 자, 선수들 뭐 확실하게 득점을 완벽하게 해주는 선수도 있고요. 네. 뭐 실수하는 부분도 좀 많이 보이는 배치입니다. 레펜스 선수의 공격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돌리기. 네, 5 쿠션이죠. 네, 좋습니다. 그 뒤돌리기 5 쿠션이 정확한 두께에서 지금처럼 구사가 되면 키스의 위험도 이렇게 제거가 되고, 네, 이렇게 득점까지 연결이 되긴 합니다. 이제 네.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 배치를 꼭 풀어내야 돼요. 일단 초구 공략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좁은 쪽에서 뒤돌리기인데 이목적구의 위치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도.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득점을 해줬네요. 이렇게 두 번 연속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레펜스 선수고요. 이어진 배치, 길을 좀 개선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뒤돌리기. 네, 이번에 5 쿠션. 자, 득점과 포지션. 네. 좋았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노렸던 시도인데.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뒤돌리기 성공률이 시작부터 좋습니다. 그렇죠. 3연속 뒤돌리기 공격인데 전체적인 각도 형성을 우선 시켜주는 형태에서 가장 라인을 찾아보기 쉬운 게 이제 뒤돌리기거든요. 네. 이번에는 비껴치기인데요. 네. 좋아요. 네. 놓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4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SK 렌터카 다이렉트. 네, 가장 이상적인 각도 형성을 시켜내기 위해서 회전량을 조절해 가면서 만들어낸 비껴치기. 적당한 회전량 사용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또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역돌리기인데요. 자, 넘치는 각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틈이 있었고요. 하지만 4점을 추가하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좀 놓치기에는 아쉬운 옆돌리기였는데, 자, 회전량이 우선 많았어요. 네. 팔라존 선수, 휴온스 첫 번째 공격을 맡게 됐는데요. 시원하게. 네. 멋진 뱅크샷으로 이렇게 2득점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지금 같은 배치 놓칠 수 없죠. 횡단. 네, 들어갔습니다. 양 팀 모두 시작이 참 좋은 모습인데요. 네. 참 팔라존 선수 어제 경기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경기 또 보여줬었는데, 이번 대회 공격력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세트도 11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양 팀 모두 점수를 쌓아가기 시작한다면 금방 끝날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공타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꼭 다득점으로 연결을 시켜내야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넉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레페인 선수의 그 놓쳤던 옆돌리기가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배치도 지금 아주 괜찮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득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배치들이에요. 뒤돌리기를 시도해 봤는데 오!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첫 이닝부터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컨트롤 해냈죠. 하얀 공의 위치 보시면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을 시키는 공격이었는데. 네. 네. 지금 정도면 잘 만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뒤돌리기. 네. 아, 놓치질 않습니다. 첫 이닝부터 6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팔라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자세를 잡았어요. 네. 비껴치기인데요. 네, 짧은 쪽으로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연속으로 7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는 7-4. 양 팀의 지금 두 선수들 완벽하게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네. 팔라운 선수 또 슬슬 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번에도 뒤돌리기. 자, 빨간 공과 교차 너무 잘 됐네요. 네. 너무나 정확하게 이번에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데. 네. 다음 배치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팔라준 선수가 이렇게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어렵게 득점을 해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난구풀이를 할 때도 아주 기발한 방식을 통해서 네. 또 득점을 해주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갖고 있는 무기가 좀 많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해서 김봉철 선수와 의견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팀리그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팀리그에서만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득점을 잘해주고 있는 팔라준 선수가 같은 팀원에게 네. 어떤 네, 의견 조율을 하는 모습. 뱅크샷 시도를 해보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빨간 공이 맞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각도였어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해서 시도해봤지만 틈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정도만 해도 득점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좀 무시무시했죠. 네. 평범한 두께에서는 득점이 좀 어려웠던 배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팀의 주장이죠. 강동궁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강동궁 선수도 뱅크샷으로 좋습니다. 네. 뱅크샷으로 한 번에 두 점을 추가해내면서 스코어는 8-6. 시작부터 자, 3뱅크 아래쪽을 또 한 쿠션 더 맞고 이렇게 득점이 되는 지점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득점을 해냈는데 네. 강동우 선수의 표정이 좀 좋지 못합니다. 탄공 배치가 어렵게 섰거든요. 네, 이 난구를 위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을 정확한 두께로 되돌리는 샷이 있는데 자, 그렇게 구사를 할지 아니면 강동우 선수 다음 뭐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도 가능합니다. 오, 리버스로. 아하. 네. 그렇지만 지금 코너에 거의 동시에 맞고 나오는 진행이 돼버렸네요.
뱅크샷에는 성공을 했지만 다음 배치는 풀어내지 못했고요. 강동우 선수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닝이었는데, 그래도 뭐 뱅크샷 하나 성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네. 그래도 점수 차를 좁혀놨습니다. 네. 이제는 김봉철 선수가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 이렇게는 조금 어렵죠? 네.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배치에서 장축으로 자, 이렇게 횡단,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각도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다시 레펜스 선수의 공격이고요. 레펜 선수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뱅크샷. 네, 좋습니다. 오늘 SK렌터카의 뱅크샷 좋은데요? 이렇게 또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어낸 네. SK렌터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지금같이 또 맞춰내야 되는데, 뱅크샷 기회가 온다고 해서 모두 맞춰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 오늘 경기 집중도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지금 아주 얇은 두께죠? 섬세하게 공격해 봤는데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역전을 시키고 있는 SK렌터카. 두께 공략만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얇은 두께, 가장 또 짧은 진로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득점 해낼 수가 있죠. 막상 그렇지만 시도해 보면 지금 같은 두께 맞춰내기 쉽지가 않아요. 네. 옆돌리기. 좋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와, 참 점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셋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레펜 선수 그 출발. 옆돌리기 하지 않고 이제 뱅크샷 성공이 되면서 자, 완벽한 또 기회를 잡았고요. 네. 지금 아주 가까이 있는 공 거의 뭐 움직임이 적게. 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자, 네. 각도가, 네, 네, 진행 완벽했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3이닝 만에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 1세트부터 보여준 정말 양 팀의 선수들. 특히 레펜 선수의 지금 집중도가 너무나도 좋았죠. 네, 첫 이닝부터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3이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